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께 그 올댓부츠라고 국내에서 그 축구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컨텐츠가 있죠. 올댓부츠라고 그 올댓부츠에서 올린 GK 시축구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올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프리미어리그 팀 20개 팀의 GK들이 어떤 축구화를 신고 있고 거기에 어떤 예를 들면 패턴이나 유의미한 뭐 어떤 그 정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올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 골키퍼의 축구화를 분석했었을 때 뭐 나이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디다스 이제 푸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별 판매량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이냐면 20개밖에 샘플링이 없기 때문에 그 20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러한 전제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서 이어지는 이제 분석 내용은 좀 문제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 대개 GK가 골키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가 첫 번째가 이제 천연 가죽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부터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뭐냐면 그 올댓부츠에서 올린 영상에 보면 니트 타입이 10개, 그 다음에 그 천연 가죽이 9개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필드 플레이어와 비슷한 패턴으로 천연 가죽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탑 포지션하고 달리 이제 그 GK는 천연 가죽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왜냐면 GK가 지금 20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거는 결국 니트예요. 근데 니트인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천연 가죽 축구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천연 가죽을 왜 사용을 하느냐? 천연 가죽이 이제 성형이 잘 되는 축구화라서 발볼이 넓고 그래서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 레벨 있는 선수들한테 제공되는 축구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축구화가 선택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프트 쪽의 설명은 뭐냐면 큰 키가 있고 체격이 크면 그 발볼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볼이 넓고 그러면 그 인조가죽 축구화도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머큐리 이런 거는 사실 발볼이 약간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좁기 때문에 천연가죽 축구화가 성형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뒤에 지금 축구화들이 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가 되게 축구화에 예를 들면 이게 대부분 260 사이즈인데요. 우리가 발볼이 넓다 안 넓다, 물론 이제 발볼에 관련된 건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올리겠지만 이 발볼이 넓다 안 넓다고 얘기를 하는데, 축구화에 예를 들어서 발볼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볼은 정확하게 지금 축구화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냐면 이 중족골 메타타슬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뼈, 그러니까 메타타슬 헤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거기서 요까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 길이를 재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축구화마다 이제 사이즈별로 이 부분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0kg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260을 신고 270을 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발볼이 넓은 사람인데도. 그 얘기는 뭐냐면 발볼 자체가 예를 들어 축구화는 대개 여기 지금 260 사이즈는 보통 이게 90mm가 나와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좁은 경우는 한 87mm, 89mm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는 최대 95mm까지 나옵니다, 이 폭이. 그래서 그 이제 이 축구화보다 사이즈가 좀 다른데, 실제로 이거를 신는 사람의 발볼은 얼마냐? 제가 예를 들어서 103mm 정도 되는데 축구화는 이 95mm에서 90mm 사이에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발볼은 축구화를 가죽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그 지금 잉글랜드 뛰고 있는 에버튼에 뛰고 있는 피포드가 잉글랜드 골키퍼잖아요. 대표팀 골키퍼인데 그런 선수들은 축구화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지급받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유명한 선수만 지금 리버풀에 뛰고 있는 알리송이나 그 맨시티 에델손 같이 세계 탑 플레이어 골키퍼들은
되게 자기가 신는 축구화를 제공받을 때 계약을 하고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축구화를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만드는 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제일 상위의 메인 계약 선수들은 완전 커스터마이징 신발이에요. 완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출시 모델, 일반 출시 모델과 달리 어퍼의 소재와 그 다음에 스터드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발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계약 선수이긴 하지만 완전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그 다음 레벨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계약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선수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출시되는 축구화인데 본인의 발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성형을 해서. 그러니까 라스트 모양을 만든 걸 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선수는 일반 제품을 지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뭐 어떤 선수는 1억, 어떤 선수는 20억, 어떤 선수는 이제 200억 이렇게 되는 거라고 치면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선수는 브랜드로부터 공급받을 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똑같은 걸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약을 못한 선수는 어떻게 하냐? 나가서 축구화를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뭘 선호한다, 뭘 선호하지 않는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게 발볼은 브랜드에서 다 만들어줘요. 프로 선수들은. 그리고 그 정도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 자기 발볼에 맞지 않는 축구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납액해서 내 돈으로 축구화를 스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그거는 기본 1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신어보고 나서 정하는 거죠. 내가 이 축구화가 발이 잘 맞다. 뭐 이 축구화도 새 거니까 이거 한번 신어보겠다 하고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볼은 우선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천연가죽하고 인조가죽으로 그럼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천연가죽 축구화는 당연히 인조가죽보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축구화에 예를 들어서 천연가죽 어떤 선수는 선호하고 어떤 선수는 뭐 인조가죽을 선호하느냐?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선호인 거죠. 개인적인 선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인조가죽은 예를 들어서 그럼 천연가죽은 왜 여전히 나오고 인조가죽이 예를 들면 천연가죽보다 더 좋다고 하면 왜 폐기가 안 되냐? 아니면 천연가죽이 더 좋으면 왜 인조가죽은 폐기 안 되냐? 이건 복잡한 얘기가 또 따로 있어요. 두 번째. GK가 터치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일로상으로 예를 들면 TM4니 뭐 프레데터니 뭐 코파니 X니 이런 선수들을 이런 축구화를 다 터치 컨트롤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방 빌드업이 중요할 때 GK들도 공을 정확히 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 축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골킥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길게 차잖아요. 키퍼들이 골킥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많이 하고 핸드 드로잉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GK들이 발이 사용하는 횟수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후방 백패스라는 거는 극히 않은 경우에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터치를 많이 하고 패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터치 형수 축구화를 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동영상에서 사일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축구에서 예를 들면 TM4와 프레데터 코파 X 이런 모델들이 다 예를 들면 터치형이다 아니면 이게 무슨 컨트롤형이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GK가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베이퍼를 신는 거는 어떻게 머큐리를 신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그 스피드형이고 그럼 GK가 예를 들면 TM4를 신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관련된 문제지 키퍼의 본연의 역할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에 의한 그 기능성이 충족되는 그런 선택 기준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있는 거는 세 번째 천연단디라서 SG를 신는다. 그 맞아요. 천연단디. 근데 천연단디인데 천연단디라고 하더라도 그라운드가 딱딱하면 FG를 신고 그라운드가 무르면 SG를 신죠. SG를 신는데 우선 영국은 지금 이 대상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었으니까 영국은 뭐 다른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38라운드를 하게 되면 20라운드 이상이 비가 와요. 운동장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라운드에 물을 뿌려서 기본적으로 축축해요. 젖어있고
신발이 다 젖죠. 사실은 경기 중에 선수 신발이 다 젖은 상태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랬을 경우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립이죠. 그립.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접지라고 지금 여기 올댓프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접지력의 확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화에 스터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축구화에는 왜 운동 일반 운동화와 달리 스터드가 있냐? 당연히 미끄럼 방지죠. 근데 이 올드푸트 쪽에 설명하는 거는 점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SG 스터드가 잔디 깊숙이 들어가서 그게 예를 들면 점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축구 골대의 높이는 2.44m예요. 2.44m면 평균 190 정도 되는 GK가 손을 뻗으면 그냥 닿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골라인에 제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키퍼가 점프할 일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키퍼가 점프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다이빙이죠. 다이빙은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 수평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이빙에서 중요한 거는 점프력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그러니까 민첩성에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좌우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 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라고 주장을 하면 그 점프는 수직 점프가 아니라 옆쪽으로 다이빙을 뜨는 건데 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끄러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다이빙을 할 때 오른발에 중심을 주고 이 오른발을 강하게 밀고 땅바닥을 밀고 나가야 이 다이빙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스터드가 박혀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2차적으로 뭐냐? 이 그라운드의 반발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화, 그 GK들이 사용하는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같은 환경에서는 SG를 신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환경에서는 어떠냐?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데 약간 건조한 지역,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인 이런 지역은 어떠냐? 그런 데는 당연히 FG를 신죠. 왜냐면 SG보다는 발이 더 편한, 스터드 같은 개수가 많고 하면 편한 게 있고.